다가을 타나 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 봐. 다가을 타나 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 봐. 맞다 맞다 해. 맞다. 기다렸어요. 일단 제일 기대되는 거 쌀. 큰 솥이 있대, 가마솥이요. 여기에? 옛날 솥. 네. 형님, 우리 기둥 아닙니까? 밥 해주십시오. 거기서 밥을 하자고? 네. 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장작으로 지금 문을 데피고 있는데 네. 된장찌개가 또 여기 괜찮대요. 된장이랑. 된장대요? 잠깐만요. 안나 앉아. 안나 앉아. 아, 안나 앉아. 안나 앉아. 기억나시죠? 안나 앉아. 기억나니까 앉으라고 하는 거야. 가면 감독들 다 몰라. 기억나니까 앉으라고 하는 거야. 왜요? 앉아. 야, 너 이번에 할 수 있겠어? 안나 앉아. 많이 늘었잖아, 오빠. 그때 내가 서름을 완전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 보여줄게. 오! 진짜? 예? 지금 그게 다 믿었는데? 예? 아니, 몇 번 성공했잖아요. 오늘로써 된장찌개는 화한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시킬래? 와. 그때 기억나죠? 그러셨어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수확해왔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에 맞는 고추냉이? 아. 네네, 고추냉이에 맞는. 저는 일본 사람이라 센성구이 좋아해서. 센성구이? 네, 센성구이. 아, 네. 센성구이. 센성구이. 아, 왜 카드 뭐 다 생선만 좋아한다고 그래? 아, 엄마! 어떡해! 나도 모르게! 아, 그러면 우리 생선이 오빠 대가리부터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빠! 오늘 진짜 손님 오셨다고 네가 너무 해는 너무 밝아. 아, 나 진짜 너, 아. 아니, 오빠만 밝은 게 아니라 오빠들 다 밝아. 한국 음식들 중에 네. 어떤 음식을 제일 맛있게 먹었고 네. 어떤 게 먹고 싶어요? 저는 일단 대표적인 거는 떡볶이랑 삼겹살 제일 좋아하고. 저랑 음식 취향이 똑같아요. 진짜요? 네. 형님이 음식 이상형 그거. 어, 음식 이상형. 예.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하나도 안 맞네요. 형님 어떡해, 오빠. 짜장이죠. 네. 에헝. 해야지. 자,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좋네. 소주 맥주, 소주 맥주. 이상준, 조인성. 하나, 둘, 셋. 조인성.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똑같네, 완전 똑같은데? 아, 이거 완전 똑같은데? 아까가 생선구이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괜히 제가 또 생선구이를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멋져요. 이거 내가 진짜 맛있게 굽는 밥을 알려줄게. 알려주면은 제가 그대로 한번 형이 알려줄게. 형한테 한번 혼내보도록. 그대로 한번 해봐. 예, 예. 오케이. 자, 요리 스타트! 쌀 씻는데 30분 걸렸네, 30분. 이거 봐도 밥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머니, 밥 이 정도, 물이 이 정도면 되겠죠? 밥, 물이 이 정도면 되겠죠? 국산이라서 많을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이거 시골 아니면은 엄마가 이렇게 가마솥 해준 밥 아니면은 해 먹을 수가 없잖아 이게. 아, 근데 야, 저 진짜 너무 화기애애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뭐 하려고? 무나물을 묻지? 무나물 묻히라 할 줄 알았어. 네. 아, 그게 무가 있으니까 이제 해 먹으려고 하는 거야? 뭐 묻히면 된다고. 나니? 네. 모에카 음식 냄새가 너무 좋다. 네, 맞아요. 괜찮아요. 사실 너 보러 왔어. 어? 육수 낼 거 먼저 넣었니? 넣었어요. 아, 역시. 안나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나 그날 우거지 된장찌개 한 날 육수를 안 냈어요. 아, 그랬어? 이렇게 하면 일정치 않잖아. 이게 잘 안 보여요, 제가 눈이 지금. 아, 그래? 응. 아, 이렇게요. 알지? 알아요, 알아요. 어. 근데 왜 윤태규 오빠 나한테 질문 던지고 모에카랑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제 넣어도 되겠다. 이 정도인가요? 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안나는 옆에 내가 도와줘야겠다. 근데 재료를 내가 썰으면 모아가면서 해, 알았지? 씨, 오빠 이렇게 자상하게 저 챙겨주신 적 없잖아요. 모에카 오니까. 2만 원을 안 끈다. 물을 이거를 써? 털어야 되죠. 무? 뽑아놨어. 무 어디서 뽑았어요? 예. 아, 뒤에? 누구야? 누구 나 안 따라와? 언니 모에카 찍어? 세대가 한 명을 찍고 있으면 어떡해? 들기름에 하는 거? 따라오세요. 언니 제가 따라갈까요? 아니 모에카 잘못한 거 없어. 그래.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한 명 따라와. 아 이거 봐. 누가 원래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건가 물가? 우와! 어머. 오, 이 정도면 되겠죠? 그 어느 때보다 제일 집중하고 있네, 요리에. 나 요리에 집중 못하고 있는데? 곁눈질로 모에카 보느라? 저 칼로 손질 잘 보냈잖아요, 빵. 근데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한국 남자분들이 아시아의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사상에서? 그 표현도 잘하고 아, 열정적이라고, 연애에. 아~ 연애에 열정적인 거? 네. 모에카 위험해. 네. 일본에서 상준이 네. 오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오, 약간 개그맨이에요. 네. 약간 개그맨이냐 뭐야? 완전 개그맨도 아니고 약간 개그맨은 뭐야? 선상 개그맨이네. 선상 개그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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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만드시는 거예요? 자, 다 됐나? 밥 해올까? 진짜 맛있다. 내 평생 살아나면서 네. 저렇게 밥 많이 해본 건 처음이다. 와, 근데 오빠 너무 반짝반짝 진짜 와.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철원 우유가 있대요. 철원 우유가 있는데 도수가 12도. 철원 5대 쌀로 만들었대. 아 진짜요? 쌀만 걸려. 야 진짜 이 시골 밥상이네. 네 가족 모임 같아요. 와우. MT 온 것 같아요. 그러는데 망경한 거 태기 형 있으니까 가족 모임 같아요. 그냥 맨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와, 근데 이게. 아, 밥을. 탈기가 다르다, 탈기. 그냥. 와, 이게 제일 맛있네. 그래, 밥이 이렇게 맛있어요? 어? 아니, 뭐랄까, 이게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밥은 무조건 난 된장찌개거든? 우와, 너무 맛있다, 밥이. 밥은 무조건 난 된장찌개거든? 우와, 너무 맛있다, 밥이. 된장찌개 어떻습니까?
와, 국과찌개 그 중간인데 아주 좋아. 시골 된장의 그 정서 맛 있잖아. 정확하게 살렸다.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요. 정확하게 언니 살렸다.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요. 와. 꿀맛이다. 진짜 오늘 꿀맛이야. 아, 우리 좀 시간 지나서 모에카가 맞는 거다. 우리 여보가 한 거 아니야? 모에카가 한 거. 와, 모에카 거 다 먹었다고 했어. 야, 시골 할머니 맛 난다. 괜찮나요? 저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괜찮아. 한국에서 시집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 있다가 뭐 비빔밥 있다. 네. 산채 비빔밥 이런 거. 다들 왜 이렇게 잘 알고 와? 산준이 오빠 만든 이 고등어 구이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고등어야. 좀 와사비 간장에다가. 와사비가 맛있어 지금 또. 아예 고추냉이. 역시. 아니 간이 왜 이렇게 잘 맞아 이거에? 네, 고등어가 완전 부드러워요, 오빠. 오빠 손처럼 부드러워요. 오빠. 어디서 파는 자방 고등어보다도 더 맛있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진짜 정성을 다해서 구웠어요. 시간 투기해서. 누구를 위해서? 네? 누구를 위해서? 만기 형님 옆에 있는 모에카를. 저는 상준이가 자꾸 들리는데 처음 아침에 봤던 상준이하고 네. 지금 상준이하고 어떻게 차이 날까? 밀고 오시니까 좀 부담스러웠는데 저녁까지 계속 똑같으시니까 편해졌어요, 오히려. 한결같아서. 네. 이거 간장 넣을 거야? 이거 무, 네네. 이거 넣고? 아, 무가 인기가 많아요. 와! 블랙! 와! 내 자자들 그 1년 만에 맛있어요. 오늘 같이 맛있게 밥 먹어보기는 처음이야. 진짜! 인정! 진짜 최고야! 인정합니다. 오늘의 철원을 얘기하자면 어떤 게 기억에 남을까? 참 맛깔 나는 날이었다. 이행시하고 또 그 이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준이 되게 힘든데. 자, 이렇게? 산! 산산도 못했지만 준! 준꼬를 만나게 해야 되나? 여기서 준코는 모에카의 어머니 이선아니